안녕하십니까? 매일신문 뉴스 김민정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여야가 4.1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과 관련해 시장에 혼선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취득세 감면 기준일을 양도세와 마찬가지로 20일 날짜 기준으로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23일 4.1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과 관련해 취득세 면세 조치를 지난 20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에 앞서 지난 19일 법안 소위에서 취득세 한시 감면을 위한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취득세 면세 조치를 정부 대책 발표일인 4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양도소득세 면세 조치를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일인 22일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장에 혼선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취득세 감면 기준일을 양도세 기준일에 맞춰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